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년 전 바로 오늘 남북정상은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막혔던 역사의 물꼬를 튼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6.15 정신은 국내에서는 퍼주기 논란과 대북송금 특검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북미 간 긴장 고조로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에서는 6.15 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용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렬하였습니다. 50년간의 분열과 대립의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열어젖혔다. 우리 민족끼리 도와야 서로가 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제시됐다. 그 결정판이 6.15 남북공동선언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보자. 그 출발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자는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4년, 6.15 공동선언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은 야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그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으로,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권위자로서 남북 화해를 역설하는 민간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현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달 유럽 3개국을 순방하셨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뭐 흔한 일입니다만은 방문하신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하셨는지요? 네, 그 파리에서 OECD 그리고 오슬로에서 이 노르웨이 수상 만나고. 노벨 연구소에서 노벨 평화재단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다시 제네바에 가서 네.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에서 특별연설하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한국의 실정을 소개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 또 북한에 대한 그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이 아세아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 또 세계 빈곤 문제의 해결, 이런 문제 등 얘기를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했는데 그 반응으로 봐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게 아닌가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열흘간 강행군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비행기를 뭐 한 6번 갈아타시고 그러셨다는데 특히 건강에는 별 무리는 없으셨는지요? 예, 나도 좀 걱정하고 갔는데 네. 다행히 큰 차질 없이 다 마치고 왔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이제 남북 6.15 공동선언 4주년째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참 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김 대통령님께서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던 주역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4주년을 맞는 소회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 이후도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시련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 4년 돼서 오늘 현재로서 청산을 해보면 상당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후로 남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대하던 것에서 이제 상당히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나 대구에서 그 아세안게임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보면은 거기가 가장 그 반공이 강한 지역인데 네. 거기서조차도 그런 태도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동족으로서 애정을 나눈다는 것은 별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도 그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북한 분들이 그 남쪽에 대해서 그러한 그 이해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을 보고 돌아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남북관계는 접근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성공의 길을 걷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로서는 6.15 남북정상회담의 장면 하나하나가 감격스럽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북한 갔을 때 일은 모두가 그냥 감격적인 일이고 또 특별히 한 그 인상을 받은 일이고 그래서 네. 어느 것만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갈 때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되게 사전에 그 전부 초안을 성명의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해서 합의도 보고 그러고 가서 회담을 하면서 특별한 일만 있으면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그게 안 됐습니다. 네. 북쪽에서 오면 잘 된다는 소리만 하지 되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김일성 묘에 참배해라 예. 안 할라 모지 마라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니까 참 그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참 이 최소한도 이산가족 문제만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 나온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또 모르고 갔어요. 그러다가 비행기에서 이제 그 문을 나와서 다락 밑을 내려다 보니까 김 위원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서 반갑게 악수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안내해서 따라가니까 아까 그 그림에도 본 대로 인민군 사열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연도에 약 50만 이상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걸 쭉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자동차를 탔는데 그 정상이 다른 나라 가서 그 국빈 방문하면 자동차라면 앞에 의전관 외에는 같이 안 탑니다. 근데 누가 옆에 턱 타더라고요. 네.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탔어요. 네. 모든 것이 이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생각한 것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고 또 그렇게 그 우리 동포들이 환영해 준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네. 평화적으로 살자. 다시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냐 네.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그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10시간 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밀고 닦고 뭐 이게 참 안 되겠다 일어서야겠다 하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랬으나 결국은 해냈어요. 결국은 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 발표문 중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공동 선언을 만들어서 거기 했는데 우리가 민족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는 그 대전제를 내고 그리고 남북이 그 통일 방안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네. 결국 북은 낮은 연방제란 방향으로 이 변화 시켰고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합제하고 비슷한 그렇게 해서 통일에 대한 말하자면 그 접점이 생긴 것이 참 큰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앞으로 어느 때가 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남북 교류라든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그 9시간 회담이 지금도 굉장히 그
인상에 남고 그렇습니다. 네네. 아까 그 북한 측하고 협상 과정에서 좀 밀고 당기고 뭐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가장 힘든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한데 공동 선언을 발표한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나하고 둘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 그 옆에 보좌로 앉았던 김용순 북쪽 대 네. 보좌하고 여기저기 임동원 예. 특보하고 이 둘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온 거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건 하나만 하고 이 회담은 우리 정상 둘이 회담인데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해갖고 하참 또 그 시간이 걸렸어요. 예. 또 그 다음에 서울 방문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 이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가기는 가겠는데 약속을 정식으로 문서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그 약속을 못 받았고 하면 결국 남한 북한에 관한 일방통행으로 끝나고 앞으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와야 한다. 네. 하고 그 아마 한 시간 이상 심각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여보시오 김 위원장 당신은 내가 알기에는 그 우리 동방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참 존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네.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이 서울을 안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네. 하고까지 그런 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은 나중에 그 서울 오기로 그 공동선언에 놓고 그런 때는 참 힘들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네. 답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그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느냐 뭐 이렇게 그 의심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김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답방이 무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막 좀 이례적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쪽에서 미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남쪽은 다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이도 느낄 때도 있었고 또 그쪽 내부에서 그 남쪽 상황으로 봐서 김 위원장을 보내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도 같고 했으나 그건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여하간 그 약속은 공동선언까지 들어있고 또 공동선언 지키기로 남북이 현 정부 노무현 정권 안에서도 서로 다짐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맞으면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난 생각할 수 없고 네. 결국 그것은 시간은 늦지만 지켜져야 하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세계가 그걸 바랍니다. 내가 강택민 주석을 만났을 때도 강택민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굉장히 강력히 권고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도 그 말을 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펠슨 수상이 EU 의장 자격으로 북한 갔을 때도 역시 남한 방문을 권유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김 위원장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인 것입니다. 네.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이런 그 하나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본인께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평양을 방문하시기 전에 갖고 있던 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서 만나 본 결과 무슨 차이가 있었다든가 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든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나는 북한에 가기 전에도 남한이나 이런 외부 세계에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대해서 굉장히 그 뭐냐면 부정적으로. 뭐, 이 얘기들 돌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친구 좋고 나쁜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적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적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실하고 다르게 만일 안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국민을 오도한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도 가기 전에도 김정일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거의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갖고 또 일부에서 비판도 받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사실이에요. 네. 김정일 위원장은 물론 공산주의 사회고 또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 지도자로서 볼 때 상당히 총명하고 네. 그리고 이 남쪽 사정이라든가 세계 사정을 잘 알아요. 상당히 그런 그 지식을 박식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논쟁을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 바꾸면서도 받아들여요. 아. 받아들이고 그런 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네. 또 페르손 스웨덴 수상 이런 분들도 나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나하고 의견이 같아요. 이번에 그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 갔다 왔는데 역시 비슷한 평을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6.15 회담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이 세계에 어느 정도 그 면목이 알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이제 PD 수첩에서는 이번 그 6.15 공동선언 특집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김 대통령님께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그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그 황선호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혹시 그 겁은 안 나셨는지 북한에 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나는 그 북한이 나를 초청을 해놓고 나에 대해서 무슨 위해를 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네. 물론 참 이론적으로만 하면 적지고 네. 또 아까와 같이 뭐 사전 합의도 없이 가니까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런 불신은 북한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농담으로 예. 아니 여기 그 적지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 김정일 대통령 그 무섭지 않았냐고 예. 그런 농담을 한 일은 있지만 그런 농담할 정도로 우리가 전혀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뭐 길을 오셨습니다. 뭐 장관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말씀을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 혹시 남쪽에서 오는 분들이 속으로 그런 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 걸 느끼셨나요? 뭐죠. 여하튼 그러나 나는 그 내 일생 살아온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고 예. 뭐 살아왔고 과거에도 뭐 사형권도 받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북한 가는 것을 다시 없는 내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시청자 질문인데요. 혹시 김정일 위원장을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하셔서 만나셔서 뭐 답방 문제를 실현한다든가 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거는 내가 특사하는 것보다 김정일 위원장이 여기 오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이 안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데는 특사본에서 와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기로 했으니까 빨리 와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첫 실천은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9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9,020명이 혈육을 만났다. 금단의 장막은 급속히 해체됐다. 경의선과 동해선 등 육로가 열린 데 이어 직항로가 개설되고 바닷길까지 활짝 열렸다. 인적 교류도 급속히 늘어났다. 65만 명이 금강산을 구경했고 사업 등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해에만 15,000여 명이 방북했다. 그리고 북측 인사들도 지난해 1,000여 명이 남한을 찾았다. 교역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남북 교역량은 7억 2천만 달러. 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이 됐다.
장성급 회담은 남북 화해의 결정판이었다. 군부가 만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남북 화해 모드는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다. 네, 저희가 뭐 짧게 정리해봤습니다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4년 전에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가장 큰 남북 변화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 해도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에 놀라면서 살고 있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피난 간다고 보따리 싸고 물건 사재기 하고 이런 일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실제 서해에서 실전까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북 양쪽의 긴장이 크게 완화가 됐다는 것, 우리 7천만 민족이 공멸의 그 전쟁의 위협을 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북이 민심이 달라졌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적으로만 보던 서로 상대를 이제는 내 동포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외에는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둘이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잘 살려면 너도 잘 살아야 하고 네가 잘 살려면 나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과 같이 구체적인 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뭐도 변화가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참 그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도 그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4년 전에 6.15 공동선언 전에도 이 남북 간에는 몇 차례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4 공동성명이라거나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6.15 공동선언과 그 전에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과거 두 개의 그 합의서는 또 아주 그 내용은 다 훌륭한 것이고 특히 남북 합의서는 그대로만 실천하면 바랄 것이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시 읽어보면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만 이것이 그 후로 실천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를 했어야 하는데 정상들이 그걸 직접 못했기 때문에 큰 힘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이 남북 양쪽 다 조금 하다 안 되면 그냥 그 내팽개치고 서로 욕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번만은 그 참 싸울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 점도 있었고 그러지만 그것을 참고 참으면서 결국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해간 그런 것이 결국 마침내는 오늘 같이 거의 전면적인 뭐가 되고 이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5년 동안 대통령 있는 동안 야당이 그 대북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해서 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이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용천 사건 같은 건 야당이건 또 과거에 그 북한의 아주 부정적인 언론이든 다 모두 참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로소 뭐 햇볕 정책이라 할까 이것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남북 간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말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뭐 이런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이번에 그 OECD 갔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건 누구나 크건 적건 많건 적건 간에 그런 정도 의문을 북한에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햇볕 정책 주장하지만 북한을 믿으니까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점도 있지만 안 믿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서는 꾸준히 해가면 서로 그 신뢰가 생기고 또 같이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날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한 것은 북도 이익이고 남도 이익입니다. 우리 명분만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익도 돼야 합니다. 북한도 지금 개혁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대로 가면 핵무기를 갖건 무슨 무기를 갖건 사람이 무기 가지고 백성 먹여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사는 길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해가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원받는 길을 미국이 열어주도록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지금 그 북한은 현재 이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이 개혁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7월 1일자로 아시다시피 개혁을 선포하고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는 가보면 매년 달라지고 있다 하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변화하면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겨나면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말하자면 그 전위 역할을 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세계가 모두 그랬습니다. 중국도 결국에선 개혁개방으로 나가니까 이 중산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산당 당원까지 고쳐가지고 중산층을 기업가를 공산당 당원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결국 그와 같이 개혁을 해서 중산층이 생기고 이래서 사회가 안정이 돼야 그래야 북한도 우리가 안심하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그렇게만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체제는 정치적 체제는 못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만 바꾸겠다. 그 모범은 중국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가 발전되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면 결국 정치도 안 바꿔질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역사적 현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일부만 변화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일부 변화하면 장래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북한의 변화가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시작이 되고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지난 그 4년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그 도전의 직면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또 잠깐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6.15 선언으로 북미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클린턴 정부 때만 해도 북미 간의 대화가 성숙돼가고 있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분위기가 급변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대량 살상무기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전략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 보유 의사를 시사했고 햇볕 정책은 위기를 맞았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 대북 송금 의혹도 미국 측에 의해 최초로 제기됐다. 국내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이를 받아 허죽이 논란의 불을 지폈고 사업부이 어떤 경로로 북으로 들어갔는지 대해서도 이번 급기야 이 문제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까지 올라 6.15 정신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 이 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해명을 하신 바가 있고 결국은 이제 특검 수사까지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북 송금이 정상회담을 위한 뒷거래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북 송금 또 그리고 특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대북 송금하고 정상회담하고 관계 지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몽원 씨의 증언에도 나와 있고 또 특검의 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억 불을 정부가 북한에 줄라겠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1억 불 가지고 정상회담 그 흥정거리는 물론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을 알지만, 내가 그 준 데 동의한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잘 사는 형님이 가난한 동생 찾아가는데 맨손으로 갈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그 정도는 선물로 알고 가지고 간 게 좋겠다. 나는 물론 그것을 정부 예산에서 정식으로 내고 국민한테 알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못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에서 우리가 주겠다. 북한하고 얘기해서 그 통신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인 권리를 받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받은 대가로 1억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현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줄라다 못 준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인데, 그건 정몽원 씨도 증언했고 또 특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북 정상회담 대가로 줬다는 것은 그런 일은 사실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점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나는 특검을 한 것 자체가 안 했어야 할 일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밖으로 알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더구나 우리 같이 민족이 어려운 대결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일일이 특검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참 나라 일을 하기 어렵고 또 외국서 우리를 상대해서 까다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한데 안 할 일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민족적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남북통일에 가장 적대적인 나라를 어디로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미국이다 이렇게 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남북통일의 회방꾼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북 문제에서 미국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러한 그 여론조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국민의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외교 문제, 우방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여기서 지켜주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여러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남아 있겠습니까? 혹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안심하고 살았겠습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걸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를 관계를 개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준저지 상태입니다. 평화협정도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미군이 지금 뭐 12,500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국방비가 늘어나고 우리 맞으면 사회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이면서 그쪽으로 돈이 지금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우리에게 비춰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여기 있어준 것이 우리 국방비를 절감시키고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주고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 우리의 국민들이 발벗고자 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미국이 우리 국민이 볼 때 남북 문제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나가지 않냐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또 북한은 그렇게 하려 안 갔는데 왜 기회를 안 주냐. 이런 그 생각을 국민들이 갖는 겁니다. 그 미국 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정책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모두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뭐라게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자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데 세계 나라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보나 외교, 군사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도 미국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이분법적으로 그냥 딱딱 갈라서 너는 내 편, 저건 당신 적, 또 이거는 필요하고 이거는 필요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와 같이 살아가는 데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4대 강국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 이상은 4대 강국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미국에 대한 반미는 절대로 우리 고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또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은 얘기해야 합니다. 특히 그런 것이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협조하면서도 할 말하고 좋은 안을 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신세를 지은 우방에 대해서 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그러나 우방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이 비판도 하고 또 협의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핵 문제로 해서 촉발된 이 북미 간의 긴장이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북핵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핵 사태의 본질은 결국에서는 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하는 미국의 주장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 핵무기는 고사하고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지금 그 인상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두 이제 그 의혹이 생기고 동시에 북한을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도 핵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까지 가지고 있다. 그 핵까지 개발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 핵을 포기하겠으면 핵무기를 포기하겠으면 포기한다. 핵까지 포기한다든가 그런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해결 방안은 아주 용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핵을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게 이 문제를 포기할 거 포기하고 처리할 거 처리합니다. 그리고 IAEA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NPT에도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IMF라든가 ADB에 가입하고 그리고 세계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네. 서로 분실하니까 동시에 같이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달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북일 수교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북일이 수교되면 가장 그 도움을 받을 곳이 우리 한반도 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과 일본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긴장이 크게 완화될 뿐 아니라
또 미국도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하게 되면 과거 35년 동안 지배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 뭐 추측적으로는 뭐 100억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액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북한의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북한이 경제가 발전되면 우리도 참 안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남북관계도 호전된 그러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지금 핵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일본 사람들 그 납치 문제 미진한 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이즈미 수상은 이 가능하면 국교를 정상화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의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성을 안으면서 결국 이것도 핵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라든가 감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안보에 부분적이라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국방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잘못하면 오판할 수도 있고 등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감축하냐 안 하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그리고 이해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요새 알려지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뒤통수 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혈군 이상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큰 안보 불안의 원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미군이 혈군 하더라도 이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같이 한국과 동조해서 지키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6.25 때 우리가 보면 그때 49년에 미군이 철수했는데 그때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에치슨 라인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그 일본 미국의 방위권 밖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북한에게 아주 오판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그 무기체제라든가 전략이 바뀐 데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얘기해서 육군은 하나도 여기 없어도 공군 해군만 가지고도 또 유사할 때는 육군이 뛰어온다 이런 조건 하더라도 이 안보 의지만 한국을 지키겠다는 미국 의지만 북한이 확실히 오판없게 하면 그거는 이 우리가 아주 바람직한 결론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같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공약은 흔들림 없다 하는 걸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도 미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반미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목숨 걸면서 지켜주냐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몇 번이고 부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도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 한미 방위조약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좋아지면 그거 다 평화체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맺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간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혹시 김 대통령님께서는 그 우리 한국민들 사이의 반미 감정이 이런 그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재배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그건 미국 그 언론들 보면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그 하고 있는 거 봤는데 또 미국 정부 사람들은 그러진 않다고 그러고 하니까 지금 그런 선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백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순방을 하시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세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 민족과 국가, 세계 사회에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는 20세기라고 판이하기 다릅니다. 24세기까지는 산업사회 시대였습니다. 영토국가 시대고 그래서 민족주의 시대고 이런 시대였는데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가장 과거에는 우리 국내에서 경제가 운영이 되던 것이 이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이겨나는 제품만이, 서비스만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알아야 하고 세계가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익이 되고 어느 나라가 손해가 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문제만 생각하면 우물하는 개구리입니다. 그건 도저히 못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나간 것만이 아니라 세계를 우리가 받아줘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와서 휴지 장사도 할 수 있고 양말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발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우리 수십만 외국 노동자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앞으로 여기서 자식 낳으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일을 생각을 해요. 과거 단일 민족으로만 살아온 우리는 이건 상당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세계로 나가는 세계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세계인, 이런 세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짜는 위한 세계인도 되지만 남이 잘 짜기 위한 세계인도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도 가난합니다. 세계 인구 약 20%가 12억 사람이 하루 1불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2002년에 1천만이 죽었는데 그 98%가 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불평과 불만이 뒤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테러 같은 데 배경이 되어가지고 하늘과 땅이 맞아서 싹싹 갈아버리라는 그런 심정이 테러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눈에 보인 정규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올지 누구를 공격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안 만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세계화가 아니라 남도 잘 사는 세계화를 해야 한다. 결국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세계 시민으로서 말하자면 이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또 계획... 마지막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계획하고 국민들께 특별히 좀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들려 주십시오. 예.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또 건강도 안전점이 있고 그래서 내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한 것이 좋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문제, 정치 문제는 개입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힘을 보태고 싶다. 이 두 가지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외환위기 극복을 해봐도 정말 이런 국민인가 하는 생각 가졌고 세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 같은 거 여러 가지 한데 보면 얼마나 참 잘난 국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21세기 한국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저런 노력만 잘하면 그렇게 해서 요새 G8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북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히 안보라든가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네. 중국 오지로 들어가고 이 시베리아로 가고 중앙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이 유럽으로 가는 이러려면 북한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철도나 도로가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동북아 뭐 물류 중심 뭐 하지만 물류 중심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북한하고 관계가 해결돼야 합니다. 또 이거는 북한도 이익인 겁니다. 북한도 이익이기 때문에 윈윈입니다. 양쪽이 다 이익입니다. 네. 나는 이것만 잘해서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 우리 민족은 21세기에서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 거점으로서 우리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른 일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그런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앞으로도 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 세계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더욱 관심 갖고 모든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15 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저희 PD수첩에서 특집으로 보내드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